이번 한 주, 바쁜 한 주가 계속되고 있죠. 여러 지표들 중요하게 확인을 해봐야 되는 주간에 들어와 있는데요. 일단 시장에서는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에 제롬 파월이 어떤 입장을 보여줄지가 시장에서는 큰 관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진행이 되는데 어떤 일정일지 바로 확인을 해보시죠. 상하원 의원의 의회에 출석해서 이제 발언을 하게 되는데 이달 말에 열리는 FOMC를 앞두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제롬 파월의 마지막 발언이 되는 만큼 시장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지 시간 기준으로는 7월 9일과 7월 10일에 예정돼 있지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내일 하루에 모두 진행이 되게 되고요. 한국 시간으로 오는 새벽 12시 그리고 내일 저녁 11시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파월 의장은 하원과 상원에 각각 출석해서 발언을 이어가게 되는데 이번에 파월 의장이 함께 출석하는 이번 의회 출석 어떤 것인지 다음표를 통해서 다시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상하원의 반기 통화 정책 보고서라는 것은 연준의 통화 정책 수행과 경제 발전 그리고 미래 전망에 대한 논의 보고서를 제출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반기마다 연준 의장의 진술과 함께 진행이 되는데 상원은행 또 주택도시위원회와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에 제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7월 31일 날 현재 FOMC가 예정돼 있는데 보통 2주 전에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준비돼 있는 반기 통화 정책에서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마지막 발언을 시장은 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에 대한 금리 인하 기대감을 더 강하게 가져가도 좋을지 제롬 파월의 의견이 굉장히 궁금한데요. 현재 시장에서 전망하고 있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들 미리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블룸버그 같은 경우는 파월 의장이 기존과 같은 스탠스를 유지할 것이다. 데이터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인플레 완화와 관련돼서 언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경제 성장이나 고용 둔화와 관련돼서 도 거론이 될 수도 있는 만큼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 된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긍정적인 입장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다면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지도 궁금한데요. 다음 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꺾이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또 이를 놓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긍정의 의미를 더해준다면 시장 같은 경우는 바로 비둘기파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에 인해서 또 증시는 다시금 상승하면서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겠고요. 그런 가운데 공화당 같은 경우는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는 장기화 상황을 놓고 지적할 수 있다라는 전망 또 민주당 같은 경우는 현재 이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을 앞두고 한 차례라도 더 많이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 대선에는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촉구할 수 있는 의견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각자 원하는 대로 결론적으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결과적으로 제롬 파월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데이터 지표잖아요. 이번 주에 발표되는 CPI 인플레 지표가 가장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월가에서 전망하고 있는 전망치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5월에도 한풀 꺾인 인플레 지표가 확인이 되면서 시장이 환호를 했었죠. 6월도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헤드라인과 근원 CPI 예상치를 확인을 해보시면 근원 쪽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전월 대비해서 모두 보합치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헤드라인 CPI 같은 경우는 연간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전년 대비해서 감소하는 수치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3.3% 증가세를 보였지만 올해 6월 같은 경우는 3.1%로 작년보다도 둔화되는 모습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럼에도 월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지난 5월이 워낙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전월 대비해서는 0.1% 증가할 수 있다라는 전망치가 나옵니다. 그래도 이 정도 시장의 컨센을 부합하는 모습만 나온다라고 했을 때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자신감을 키워봐도 좋겠다라는 입장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CME 페드워치를 통해서 금리 인하와 관련된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확인을 해보면 9월에는 금리 인하 진행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확실히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표를 통해서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9월에 대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해보실 수 있는데 사실 톱니 펀드스트랩 매니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7월에도 금리 인하 진행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 6월에 CPI와 PPI 모두 긍정적인 인플레 데이터가 나왔을 때 오히려 7월에 먼저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대선 리스크에 어느 정도 보충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금리 인하이기 때문에 이번에 7월에 먼저 진행을 하고 9월에도 추가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라는 굉장히 낙관론적인 입장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진행될 내일 진행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 보이는 상황인데요. 발언 이후에 바로 인플레 데이터들도 포착이 되는 만큼 이번 한 주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주요 마켓 시그널들 포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은주의 사인이었습니다.